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좌표 공간상에서 구와 그다음에 평면의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와 평면, 구와 직선 그러한 위치 관계에 관련된 것들을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갈까? 다음 것 같아요. 좌표 공간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가 9인 구가 있어요. 그려볼게. 원점이 중심이야. 원점 5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요? 예, 9예요. 그렇죠? 뭐 굳이 쓰자면은 액제 더하기, 와제 더하기, 제제가 반지름이 9니까 81이요? 이게 저 9의 방정식이죠. 그렇죠? 자, 이때 세점 18,0,0 이거 봐요. A점인데 18,0,0 B점은요? B점은요? 예, 0,9,0 하고요. C점은요? C점은 0,0,9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세 점을 지나는 평면 선생님이 알파라고 이름 붙일게. 평면 알파. 평면 알파. 그냥 뭐 그러면 되겠죠. 평면 알파. 샤샤샤 이게 평면 알파야. 그렇죠? 평면 두껍게 알겠죠? 지금 9고 평면 알파가 있어. 그렇죠? 평면 알파가 예, 평면 알파에서 잘린도형. 다시 한번 얘기한다. 9를요 평면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항상 단면이 뭐가 나온다고? 뭐 나와? 원 나와. 원 알겠냐? 항상 구를 평면으로 잘라내면 어디를 자르든 간에 항상 단면은 뭐가 나타난다고? 이러한 원이 나타난다고. 원이 나타나요. 그렇죠? 이게 원이야. 그렇죠? 당연히 반지름은요? 수렴해서 2등분 되겠고요. 요게 지금 반지름이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요. 잘린 도형의 넓이. 요 도형 원의 넓이 구하라 그런 문제죠. 그렇죠? 원의 넓이는 궁극적으로 뭐만 알면 돼요? 당연히 여기 있던 요 반지름 요 길이 R이라고 할까? 알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이해 갔어요? 이해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점 줬으니까 주목. 이거 지금 무슨 절편? X절편, Y절편, Z절편. 알겠어요? 평면이 만나는 XYZ절편 이런 걸 알고 있으면요. 매우 손쉽게. 나 이거는 뭐 상식입니다. 봐요. 세점 지날 때 알아두면 편해. 물론 몰라도 구할 수 있겠지만 알아두면 편합니다. A00, 0B0, 00C. 이걸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요, a분의 x 더하기 얼마, b분의 y 더하기 얼마, c분의 z 한다면 이퀄 얼마다? 1이요. 예.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야. 왜? a00 넣으면요, 만족하죠. 0b0 넣어도 만족하죠, 그렇죠? 00c 넣어도 만족해, 알겠냐? 우리 이전에 사실은요, 얘기를 좀더 하자면은요, 만약에 이 평면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직선 x절편이, 어이, x절편이 x1 0 y절편은 0, y1 이러한 직선이요. 평면상에서 x1, y1 이런 거 알고 있다면요. 직선의 방정식 바로 갈수 있죠. 어떻게 해요? x1분의 x요 더하기 y1분의 y가 얼마다? 1이다. 그쵸? x1, 0 넣으면 만족하지? 0, y1 넣으면 만족하잖아. 이게 바로 뭡니까? 예.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평면상에서 이 절편 알고 직선의 방정식 구했던 것처럼 공간상에서 평면과 각각의 축이 만나는 절편을 알고서요. 평면의 방정식을 좀 쉽게 구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모르면 당연히 어떻게 해? 모르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퀄 0한 다음에요. 이점 넣고서 ABCD를요. 한 문자로 정리해서 하여튼 평면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세점 주어졌을 때 평면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은 요 공식을 쓰면 매우 간단하게 이 평면 알파의 방정식이 바로 갈까? 여러분요. 다음 과정에는요. 예. 18분의 얼마입니까? X 더하기 9분의 Y 더하기 9분의 Z요. 이것이 1이다. 이게 지금 저 알파, 평면 알파의 방정식이 알겠어? 그러면요, 우리 이제 여기만 알면은 반지름 알면 끝나는 거니까. 어이, 요 9는 항상 중심과 반지름. 요 길이 얼마냐? 요 길이는요, 80이니까 이게 9잖아. 9. 그러니까 직각이니까 요 길이만 알면 되는 거죠. 요 길이는 뭐야? 평면 바퀴 한 점에서 원점에서 이 평면까지 이르는 거리 공식이다. 알겠어요? 그럼 봐, 공식이 있으니까 이거 몇배 줄까요? 18배 주면, 18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x 더하기, ey 더하기, ez 한 다음에요. 18배 빼기 얼마? 18 이퀄 0요? 이게 지금 뭡니까? 저 알파, 평면 알파인데. 어디에서? 원점에서 여기까지는 거리. 공식하자. 루트에, 루트에. 제곱, 제곱, 제곱. 분의 절대값. 0,0,0. 샬랑샬랑샬랑.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타나. 그쵸? 루트구는 3이죠. 18. 3분의 18. 6 나오네. 그쵸? 누가 6이야? 아니, 이 거리가 6이라고. 9, 6. 요 길이는요? 81, 피타고라스 36, 루트 45. 아,
요 R값이 얼마입니까? 루트 45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답 요 단면의 넓이 구하라 했다. 이 원의 넓이 구하는 건요 반지름의 제곱 파이 45파이 45파이니까요. 예, 우리 학생 정답은 얼마입니까? 예. 어디 갔어? 45파이, 예. 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에서요. A파이 한 다음에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해갔지? 됐어요.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 기본적으로 이런 평면, 구나 평면, 구나 직선, 또는 두 구, 세 구가 접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위치 관계에 관련된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매우 간단했던 게 뭡니까? 아니, 당연히, 이 평면, 세점 이런 것들 요 공식 알고 있으면요 비교적 수월하게 산수가 좀 간단히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평면의 방식 알고 있고요. 자, 평면 바퀴 한 점에서 평면까지는 거리. 이거 사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뭐야? 이건요. 이거는요. 직원뿔이야. 직원뿔. 원뿔 상태의 모양에서 원뿔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구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이 평면까지는 거리 공식으로 높이 구하고요. 다음에 모선의 길이는 원래 있던 구의 반지름. 당연히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몬타고라스, 피타고라스로 구와 평면의 위치관계는 깔끔히 정리해놓고 있어야 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